독일 중서부의 작은 소도시 라인란트 발츠주.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레이싱 서킷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뉘르부르크링, 일명 녹색 지옥이라 불릴 만큼 험난한 지역으로 악명 높은 곳이죠. 많은 독일인들이 주말마다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왜 독일차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고 강한지에 대한 배경은 간단합니다. 일단 최초로 자동차를 개발을 했고 발명을 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다양한 차종을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시대에 이제 아우토반을 만들었다는 거죠. 독일의 상징과도 같은 도로 아우토반은 1930년대에 건설됐는데요. 공사 구간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제한 속도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최고속을 자랑하는 도로입니다. 고속 주행 성능이 그만큼 중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차량을 수출하는 일본이나 한국은 그런 인프라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유럽인들이 느끼는 주행의 안락감,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퍼포먼스를 만족시킬 수 없는 차를 수출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세계대전을 거치며 막강한 기계공학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던 독일. 무려 두 세기가 넘는 긴 역사 속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왕좌를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전 세계 최대 수출량을 자랑하는 일본의 자동차도 독일에서만큼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인데요. 그만큼 유럽 전체 시장에서 독일 자동차 브랜드가 갖는 영향력은 견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말이죠. Die Mahle GmbH mit 77.000 Mitarbeitern gehört zu den weltweit größten Zulieferern zur Verfügung. Mahle Geschäftsführer Dietz verkündet, der Standort wird geschlossen 2023. Ich habe zwei Töchter, ich habe ein Haus. Ja. Das hängt natürlich alles dran. Ja, komplett mein ganzes Leben. Ja. Zu schaffen machen. Das erste ist der Umstieg in die Elektromobilität. Da hat man viel zu lange am Diesel festgehangen. Elon Musk wird die Größe von BMW, von Mercedes in einigen Jahren haben.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 독일에서 생산된 1륜차와 3륜차는 현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기초가 됐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많은 변화와 혁신을 거쳤지만 엔진, 바퀴, 조향장치 등 우린 자동차의 기본 개념을 긴 시간 유지해왔죠.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가 다음 세대의 자동차일까요? 산업 간 경계를 허무르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